내가 올라갈 수 있는 각도로 올린 다음에 찌릿찌릿해서 안정적이에요. 여기서 갇히진 않아요. 그런데 얘를 땡기면, 이미 땡기는 상태에서 얘를 땡기면 여기 운동이에요. 운동인데 이 상태로 버팅기고, 아니 버팅기고 내려올 때는 허리에 자극이 없어요. 그런데 올리고 나서 괜찮은데 해서 허리 아파 이런 분들은 측만 좀 맞아요. 테스트예요. 자, 이 상태에서는 이 동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네, 그 신경을 자극하면 안 되고, 선생님 지금 보셨듯이 한번, 아까는 이렇게 어르신 잡고 이렇게 발을 틀었는데 이번에는 양쪽 팔 여기 놓고 내가 아까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렸어요. 올릴 수 있는 만큼. 자, 천천히 그대로 넘어갈게요. 안구도 갈 수 있는 만큼 힘 풀고 고개 방향 가는데 숨 쉬세요. 그럼 이걸 왜 소화하냐면 처음 하실 때 다리가 넘어가잖아요. 그럼 힘이 들어가요. 버티려고. 이때 넘기고 나서 풀어야만 허리가 견인과 동시에 좀 교정 들어가는 거예요. 계속 후. 자, 아까 이쪽이 안 아픈 다리였어요. 편안하게 다시 왔어요. 반대쪽. 힘 풀고 하면서 고개 돌리시고 넘어갈게요.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. 아니, 안 넘어가려고. 자, 힘 푸세요. 이거는 하셔도 돼요. 안 내려가요. 그렇죠? 근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. 허리가 알아서 견인과 됨과 동시에 척추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얘네들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느낌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심어놨다가 반대쪽을 해주셔야만 정확하게 찾아가요. 근데 척추가 좀 휜 거를 확실히 알았어 이러면 이 시간을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조금 힘들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처럼 끌어안아주시고 반대쪽으로. 아니 얘로. 왜냐면 일로 데리고 가서 얘가 그리고 일로 데리고 갈 거예요. 근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. 그런데 희한하게 한번 하잖아요. 조금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잘해. 한 5분 쉬었다 하면 조금 더 잘해. 그러면서 얘네 척추가 정상적으로 휴식 시간을 주면서 풀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것을 꾸준하게 해주셔야지 어느 날 한번 하고 한 달 뒤에 했다? 효과가 없어. 그 다음에 우리가 버팅기는 거 했어요. 버팅기는 거. 그 다음에는 내가 허리가 좀 괜찮아졌어. 우리 선생님 앞으로 와요. 아까 척추가 협착증이나 디스크 퇴출증 둘 중에 하나잖아요. 선생님은. 네. 자, 공으로 견인도 했어. 스트레칭도 하고 그 브릿지 자세로 근력도 키웠어. 여기 힘도 줬어. 선생님, 자, 책상 자세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거 다 같이 할 건데, 누워 있잖아요. 자, 이 자세에서 제 끼는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. 인정해도 돼요. 네. 그렇죠. 아만 봐야 돼요. 지금 뼈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근육 운동도 했어요. 얘네가 유들유들 해줬어요. 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. 고양이 나 늘려갈게요. 후! 배까지. 배꼽 보신다고 생각하고, 둥그렇게 만 상태에서 후! 숨 한번 쉬시고, 다시 한번 쭉 고양이 자세. 천장 보실게요. 안 아파요. 이때엔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네, 다 실수 부리고, 이렇게 해서 고양이 자세를 다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